그 여자 손녀리 맞아. 나랑 손녀리 단둘이 한 얘기 그 여자가 알고 있었다고. 윤솔, 네가 손녀리였니? 아님 손녀리 쌍둥이 자매? 서말년 윤계동 뒷조사하는 거 어떻게 됐어? 서둘러, 뭐든 다 털어. 샅샅이 다 뒤져. 너 지금 한가하게 술이나 마실 때가 아니야. 엄마 눈엔 내가 지금 한가해서 술이나 마시는 걸로 보여? 지금 속에서 얼마나 천불이 나는데! 그리 좋아. 네가 봤다던 그 여자 복수하러 나타난 거야. 네 가정 흔들라고. 뭐? 열이랑 너무 판박이라 뒷조사하다가 그 여자 부모를 만났어. 그랬더니 그 여자 그 부모 말이 어릴 적 잃어버린 쌍둥이가 있었대. 쌍둥이? 그래. 근데 너희 아버지 말로는 열이도 입양하였었대. 그러니까 그 여자랑 손열이 어릴 적 헤어진 쌍둥이 같아. 엄마. 지 쌍둥이가 우리 때문에 비관에 자살했다 생각하고 복수하러 온 걸지 몰라. 그래서 일부러 네 가정을 흔드는 거라고. 네가 김서방 뺏어서 결혼한 거 알고. 아니야. 여리가 아닐 리가 없어.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리한테 했던 말 토시아는 안 들리고 어떻게 똑같이. 그 여자 여리랑 만났던 걸까? 그래서 여리가 전부 다 얘기해줬고? 암튼 그 여자가 죽은 여리든 여리 쌍둥이든 원하는 게 뭘까? 네 가정 깨는 거야. 너한테 상처 주려고.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냅둘 거야? 가정 깰 거냐고. 네가 중심 바로 잡아야 해. 이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.